영월 분덕재 터널 공사 중에 발견된 천연 동굴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긴 석회암 동굴로 조사됐습니다. 동굴 내 생성물들도 기존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희소성을 가진 것들이어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영월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군도 9호선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작년 말 총연장 988m의 터널을 굴착하던 중 천장에서 두 개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천연동굴. 길이 1720m로 삼척 환선굴과 영월 고시굴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긴 석회암 동굴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동굴 표면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는 실 형태의 곡석이 발견됐고 석회질 물질이 하얀 꽃처럼 자란 석화와 국내에서 가장 긴 3m 길이의 속이빈 빨대 모양 종류관까지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0m 이상 굴착을 하던 터널 공사를 중단하고 곧바로 시작한 분덕재 천연동굴 기초조사가 반년 만인 지난 6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이곳 동굴의 규모와 주요 생선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기존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분포가 넓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생산물들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고 1m 이상 되는 종이관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고 특히 약 한 3m 정도 내외되는 그 대형의 종이관이 또 있는 것이 이 분덕재 동굴의 가장. 이에 영월군은 주민들에게 동굴 현황을 설명하고 동굴 개발 등 관광 자원화 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최종 문화재청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동굴 개발 등을 의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 견적성 분석 등을 걸쳐 영월군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강원도로 보내졌고 동굴 가치 평가와 문화재청의 등급 결정에 따라 보존 관리 계획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또 이미 100억 원가량이 투입된 군도 터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